오늘 말씀 22절 앞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좋은 말 아니죠? 남자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다 죽인다는 얘기인데 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누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구를 칩니까? 그는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치는 건데 그 나발의 집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집안에 식솔도 있고 뭐고 다 죽이겠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나발이 잘못했는데 첫째 잘못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잔치는 털 깎는 날이거든요. 털 깎는 날 손님을 대접을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수하에 한 4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나발의 집에 잔치하니까 가라 했어.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완전히 손님 대접하는데 손님 대접 하나도 안 하고 빈손으로 보냈어. 굉장히 무례하죠. 무례. 예. 그 다음에 뭘 잘못했냐면 이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유목민들은 이 양떼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도들이 오면은 그 목장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방어막이 되니까 나발의 집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 양의 털을 깎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방울도 고맙다 얘기 안 해. 그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은망덕이죠. 자, 그 다음에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장이 갈멜에 있었는데 여기가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면서 전공을 세운 그야말로 그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 뭐랬냐면 다윗이 누구냐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반역해서 나라를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의 두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결정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못 얻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핍박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 너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의 두목이야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볼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이대로 이제 날이 새게 되면 나발의 집은 다 죽어요. 그 많은 재산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가정이 다시 보존되고 살아나게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2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그랬습니다. 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누구냐면 나발의 부인인데 아비가일이거든요. 아비가일이 그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남편이 그 잔칫날 술 취해가지고 그 다윗의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능욕을 해서 빈손으로 보냈는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 지금 치러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아비가일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내 모든 탓입니다. 네, 남편의 죄를 다 내가 대신 빌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데 가정 바로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잘못했습니다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안 되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랍니다. 너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탓입니다라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너의 탓이다라고 하면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이 살아날 길이 있지만은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깨닫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나가서 정말 부족하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그 비참한 사람의 최후의 말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굴욕이나 수치가 아니라 분별력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가지고요,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잘못했던 얘기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법에 관한 문제는 형사적인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는데 뭐 여기에 있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인정한다 해가지고 뭐 죽을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갈 일은 가정에서, 집안에도 감옥이 있습니까? 예? 집안 식구 잘못했다 해가지고 너는 1년형이다 해가지고 막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그래 안 하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다 보니까 공원에서 이제 그 에어로빅인가요? 그런 체조를 하는데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도 여자분인데 그 에어로빅이나 그 체조는 태권도 절반이고 복싱 절반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저 집에 있는 남자들은 부부싸움 했다가는 뼈도 못 치리겠다. 밤마다 공원에 나와가지고 30분씩 그거 하고 가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집에서 남편이 미안해요 잘못해서 그러면은 갔다가 막 옆차기 하고 막 주먹으로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죠. 이발사 김모 씨가 남편을 홧김에, 말다툼에 홧김에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 그 예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자기 동생 차남한테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돈을 뭐 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면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부인이 그랬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대들고 싸웠대. 그때 남자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죽인 거야. 이 집은 망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잘 사는 집하고 못하는 집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은 그 집은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 잘났다 하면요,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나 잘났는데 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도 못해 보이고 목사님도 못해 보이고 교회도 못해 보이고 이 사람 은혜가 없어. 그 나는 부족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은혜를 받는 거고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2005년도 5월 31일에 기네스북에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부부 나이가 합산으로 205세, 남편이 105세, 부인이 100세, 결혼 기간이 80년. 그래서 2005년 5월 말일인데 결혼 언제 했냐면은 1925년 6월 1일 결혼해서 결혼생활 80년. 집에 가서 기네스북에 오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려면 100세 이상 살아야 돼. 그리고 결혼 여거 80년 했으니까 오래도록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BC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어요. 라고요. 낮에는 화가 날 때 있겠죠. 근데 밤만 되면 화를 풀었지. 화나가지고 잠자리에 든 적은 없대. 근데 우리는 주로 자랑하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말 안 해. 얼마 동안? 보름. 뭐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각방 썼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집도 나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다. 그거 하나도 자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져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잘못했다 해야 돼. 그래서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대. 그러니까 105세 100세를 사는 거예요. 아셨죠? 80년을 살아도 한결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 했어. 부인한테,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인생하다, 이거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탓이라고. 다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결혼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종교가 같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도 있다 하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 결혼해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의 핵심은요. 신랑 신부, 신랑은 멋있잖아요. 신랑은 멋있잖아요. 결혼식 날은 멋있어요, 어쨌든 간에. 신부는 뭐예요? 예뻐요. 결혼식 날은 신부가 예뻐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긴 신랑, 아무리 예쁜 신부라도 그 속을 딱 열어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멋있거나 예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막 화장하고 뭐 신랑 양복 쫙 입고 그다음에 신부가 막 멋진 드레스를 입고 와서 딱 둘이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 생각하거든.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예? 중요한 순간이 되면요 자기께 튀어나오는데 잘못됐다 소리 안 해. 나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왜 네가 잘못됐다 얘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너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덮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간의 허물을 고백할 줄 알고 피차 간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알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은 깨지거나 엎어질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옥들 있잖아요. 예? TV 나올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한옥을 보면 옛날에 그 한옥집 방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파트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살림살이는 뭐예요? 살림살이 정말로 초라해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탁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든지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못 사냐를 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인이 돼서 결혼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아,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손님을 막 쫓아보냈구나.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 했구나. 너무나 배은망덕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부모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애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잘못은 해도요. 그거 한 대 맞아야 될 거를 두 대 맞으면 애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부모 허물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 반발하면은 사춘기에 반발하게 되면 부모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셔야 돼. 그래야지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다 아, 우리 엄마가 오늘도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게 다 이해를 해요. 안 그래 왕심을 품어. 우리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뻔히 부모는 아는데 막 거짓말도 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정말 죄를 용서해야 될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비가일에 가서 막아냈잖아요. 뭘로 막아냈습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다 내 탓으로 알고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지금 다윗을 막아냈잖아요. 다윗이 잘못하는 것을 다윗이 피를 흘리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 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성질에 가서 나발의 집을 몰살시켰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거를 다윗의 그 분노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라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도 살리고 자기 집도 살리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도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의 가치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아비가일은 만만만만만이에요. 그게 뭡니까? 잘못했어요. 부족해요. 내 탓이에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망하는 가정을 살려냈는가? 선물, 예물을 줬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지금 다윗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빈손으로 안 나가고 예물을 가져갔어요. 떡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부대, 잡아 준비한 양 다섯. 그러니까는 나발의 집에 양이 얼마라고요? 양이 얼마라 그랬어요? 3천, 염소가 천. 그러니까는 양 다섯 마리 가져간 거는 많이 가져간 건 아니죠. 볶음국시 다섯 세와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 이렇게 해서 이제 보따보따 싸가지고 자 여기에 음식이 여섯 개요. 근데 이거를 가져갔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식솔들이 4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줄 걸 준 거예요. 잔칫날 손님이 왔으면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냈죠. 그 다음에 자기 목장에 양 하나라도 강탈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해서 욕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 줄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뭔가 하면 잘못했어요 라는 말하고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거하고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 중에서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 구매해가지고 아이를 살린 기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먹을 거 줘라 했어. 죽은 사람에게는 먹을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을 거 줘라 했어.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가 막 끌어올랐는데 그 분노를 식히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했다는 말을 갖다가 흡족한 걸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면 안 준 음식을 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멘. 이 가정의 평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은 거 자랑해야지. 받았는데 엄청 기분이 좋은 선물이에요. 얼마짜리? 2,000원짜리. 2,000원짜리 받아서 뭐가 그렇게 선물 기분 좋았을까? 이모티콘. 그 옛날에 공짜로 쓰는 거 막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 근데 아이들이 오는 거 보니까 새 거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필요한데 해가지고 하니까 옆에서 가만 계세요 그러더니 금방 선물로 이모티콘 배달해가지고 뭐 토끼인가 뭔가 있어요. 그 굉장히 그래서 그 이모티콘 보면은 나이를 몰라. 예? 너무나 발랄해가지고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2천원 가지고 마음을 사는 게 낫죠. 2천원 가지고 마음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선물도 잘해야 돼.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거 줘야 되는 거고 추운 사람한테는 입을 걸 줘야 돼. 목양실이 그게 완전한 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대충 로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집 방처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4층에 오시면은 말하면 제 방에 말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신발을 신고 가도록 그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냥 로비에다가 벽만 쳐놔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화마루 해가지고
전기 필름 해가지고 이제 난방을 이렇게 했거든요. 따뜻해.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거기. 그 유리가 너무 이렇게 겨울에도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리도 이중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조금 덜 덥고 겨울에도 덜 추워요. 저희 막내가 저한테 선물해주고 엄청나게 뭐라고 말 듣고 섭섭해서 울었거든요. 추울 때, 굉장히 추울 때 막 그 목양실 춥다 얘기를 하니까 옷을 사줬어. 옷을 패딩을 사줬는데 그 패딩이 진짜 곰 같은 패딩이에요.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네파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 춥다 해서 그걸 사줬어. 그래가지고 돈 없는데 네가 이걸 어디, 자기가 샀다니까 어디 샀냐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서 샀는데 그거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이거 뭐로 샀냐고 그걸 장학금 받았으면 장학금이다 써야지 어떻게 아빠 옷 사는 데 쓰냐고 해서 막 뭐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도 옷 입을 때마다 아, 잘 사줬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가정이 조용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왜 용돈을 안 알려줍니까? 왜 그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다음에 부모님 재산은 왜 금수저가 안 됩니까? 이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 가정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받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고 싶어요라는 성이 표시하는 예물. 이것은 가정 천국을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급을 받으려면 시급 이상의 일을 해줘야지 시급을 줄 수 있죠. 월급을 받으려면 월급 이상을 해야지 월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투쟁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직장이 분란이 나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낙산사 그 제가 자판기 커피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강릉하고 삼척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 한 10년 전에도 큰 산불이 설악산에서 나서 낙산사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산사가 바닷가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바람이 불면은 50m 이상 막 불똥이 날아간대요. 그래가지고 낙산사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입장료가 없어요. 입장료 없으면 들어가죠. 문화재 관련료 받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절에? 예, 그래가지고 받으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날 안 받더라, 들어갔다고. 딱 들어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 전망대에, 예, 거기 쪽에 예, 자판기가 있어요. 그 200원, 300원 넣고 빼는 커피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공짜야. 공짜인데 아무리 공짜라도 아무 말 없으면 먹기가 좀 그렇죠. 근데 거기다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오다 가다 만나도 인연인데 여기까지 와서 전망대 받아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 다음에 갔더니 자판기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먹었어요. 오다 가다 만나서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그 인연이 어떻게 몇 년도 안 가가지고 낙산사 그거 복구해가지고 입장료도 받지. 갔더니 또 커피 빼먹으러 갔거든요. 공짜인 줄 알고. 그랬더니 싹 다 떼버렸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가서 이 얘기를 낙산사 주지 스님한테 해주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 커피를 불교식으로 말해서 인연이라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거기 절에 가가지고 인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커피를 다 빼먹으면 다 불교신자 될 거 아니야. 가서 알려주지 마세요. 계속해서 돈 받게. 우리는 3,000원을 가져오면 교회에서 밥도 줍니다. 근데 3,000원 안 가져가면 거기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절간이 무서운 데예요. 절간 무서운 데예요. 200원 때문에 어느 날 인연이 없어지는 거야. 가지 마세요. 그게 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부자학을 할 때 부자학 첫 번째 조건 중에 뭐냐면 일단은 기부부터 하라고 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기부부터 하라고 해요. 그게 부자학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이 있는데 안 되는 집안은 늘 싸웁니다. 적다고 투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줘도 허랑방탕하고 모자라 계속 모자라다는 거야. 근데 되는 집은 뭐냐면 언제라도 그냥 아낌없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콩 하나도 나눠 먹으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할 수가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해서 우리가 줄 줄도 알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가 나 잘못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교회 은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 점심때 이거 왜 국수 이거 1,000원 받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왔는데 헌금은 남이 하고 내가 쓰는 건 내가 쓴다고.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줘도 모자란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작은 거지만. 베푸는 가정, 베푸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 죽게 된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거는 뭐냐면 얻어먹은 거는 화가 나긴 하지만 죽이러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보고 사울왕을 죽이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불순한 반역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다윗이 못 참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수습을 해야지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다윗이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자기 남편이 나발인데 불량한 사람이래 남편 보고. 개의치 마. 그 나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러고는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죠.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아비가일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남편이 불량하고 미련하다 했는데 불량하고 미련한 내용이 뭐냐면 술기운에 손님 대접도 안 하고 막 한 거?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의 신앙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갈멜의 업이 있었다잖아요. 목장이. 이 갈멜은 사울 지지자들, 사울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 거기에 유지인데 사울 왕의 후견인이고 사울 왕의 팬이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했어요. 번제 드리지 말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아말렉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는 진멸도 안 하고 자기 갔다가 양들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너는 버린다 했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을 지금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만만인 거에 대해서는 공평한 거잖아요. 대신에 다윗이 지금 반역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기, 자기 왕권 그걸 위해서라면은 다윗도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흑암의 사람이고 지옥 백성인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에 불량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집안에 피를 몰고 오게 되고 지금 이 가정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걸 막았느냐 할 때 하나님 편에 영적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바로 쓰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자, 28절에 말합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밥 안 줬으니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국은 든든한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왕국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다 했어요. 누가 아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비가일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기분이 풀린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소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의 핵심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바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바로 쓰는 것이 화를 막고, 하나님 편에 바로 쓰는 것이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수습해가지고 축복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라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모든 그 앞으로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내가 재산도 내놓고 모든 거 다 내놓지만은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배 드려야 될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그러죠. 자기가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 드려요. 자기 건강이 망가져서 헌대를 앓게 돼서 너무나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치 아니하고 또 예배 드려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고요. 그게 하나님 편에 쓰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가 그 가정에 법이 돼버리면 그 가정은 죽는 가정이에요. 사리또 과부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쌀뚝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밥 내놓으라 해요. 그래서 밥을 내놨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찾아올 텐데 오늘 밥 차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양식 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밥 차려줬어.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지. 하나님 공급하시지.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넘어져가는 가정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행보다도,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한번 하는 것보다도 온 가족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쉽게 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가족 여행보다, 가족 외식보다 가족 예배가 복되다. 따라서 하신 분이 많지 않은가 봐. 우리가 외식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쓰는 달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결국에 가정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우리 식구들이요, 개성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나 뭐 저쪽 빵주하지, 나중에는 저쪽도 빵주 싫어합니다. 중학교만 가도요, 여행 갈래? 안 가요. 잘 자기 놀라지.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문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분가했는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모여도 그냥 잠깐 예의상 모이는 것이지.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우리 가족이 기도의 끈이 연결돼가지고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발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지고 있어야지 그 권력 있는 왕 밑에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을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화를 막게 된 것이고 살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가 많죠.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방이니까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면 돈 내고 부르죠.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데 돈 내고 찬송 부릅니까? 노래방 가서는 돈 내고 노래 부르는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또 돈 내고 또 돈 내고 목소리 터져나가도록 부르더라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데는 입도 안 열어. 돈도 안 받는데. 그리고 그 찬송과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동되니까 노래를 부르죠.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가요는 그리 많은 감동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아들 장가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현식 노래를 우연히 내가 들었는데 그 얘기 하지 말았는데 너무 아픈 사랑은 그거 영화보다 내가 알았다 그죠? 영화 클래식인가? 그 영화 있죠? 곽 무슨 감독 영화 있잖아요. TV에서 영화 해줘가지고 옛날 영화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너무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삽입된 노래 중에 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어. 옛날에 김현식이 노래예요. 아, 우리 장노님 말고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그 나 몰랐는데 그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뭐 사랑이 아니었음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도 결혼식 날 강고사님이 아들한테 편지 쓰라가지고 편지 썼잖아요. 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어. 그랬더니 결혼식 날 와서 다 울었대. 와서 좀 웃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다 울고 하면 되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 노래가 너무 아픈 사랑은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막 써가지고 결혼식 날 편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귀찮아 버리더라고. 그 노래 그때는 그렇게 막 귀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하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정말 자기한테 와닿을 때는 공감이 좀 가고 그러더라. 근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는 그거 맨날 불러도 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정이 바로 서는 거 찬송이 사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자식이 집 나가고 자식이 불법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이교에 빠져가지고 만유교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복 있는 가정,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완전히 이 경영이나 설계도가 달라야 됩니다. 설계를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진이 와도 좀 견뎌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겨울에 그 냉난방이나 여름에 냉난방이나 이런 게 잘 되려고 하면 여름 겨울 잘 되려고 하면 일단은 건물이 두꺼워야 됩니다. 예? 유리로 짓는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 오픈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개방성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 냉난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계된 대로 나와요. 그리고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운영 관리를 잘해야지 그 성능이 나오고 그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계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가서 내가 부족해요, 좀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나 위주로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부모를 섬기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베풀 줄 알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교회에 베풀 줄 아는 가정이 돼야지 그 가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서게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 가운데 바로 서게 되고 어떻게 되면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요.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떨어지지 않고 복을 주시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정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세상적인 노력은 결국에는 세속적인 가정의 설계도를 따라서 세속적인 가정의 경영 방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된 가정의 모델을 따라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이 가정이 망할 가정이 살아나게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에 옮겨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림이 우리 그림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천국 만드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법도대로 따라가는 길인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도 살지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천국 이루어져서 피 흘림이 없고 망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